높은 수기를 받게 되었으니 그런 말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쓰고 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세존설 시법 하시니 세존께서 이법을 연설하시니 이법을 설하시니 연설하시니 진화에 대한 참나 참사람 그것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래서 그 사리불에게 먼저 그런 이야기를 인가를 하는 내용이죠. 설시법 하시니 아등계 수희이다. 우리들이 다 따라서 기뻐한다. 예, 수인이다. 대지 사리불이 지혜제일 사리불이라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네요. 사리불이 금덕수 존귀하시니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아등 여여시하야 필당득 작불하와 어일체 세간에 세존 무유상인이다. 그랬어요. 아등 여여시하야 그 사리불에게 그 네가 불성이 있으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수기를 줬다면 우리도 또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등여겨시 우리도 또한 이와 같다. 필당득작불이다. 반드시 마땅히 부처를 얻을 것이다. 부처를 지을 것이다.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불성을 가졌으니까 사리불도 불성 때문에 인정받았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불성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됐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불성을 다 가졌다. 참사람, 참나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 당연히 부처지. 그 이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긴 썼지만은 사실은 이미 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체 세간에 있어서 최존 무유상인이다. 가장 높아서 더 이상 보다 더 높을 것이 있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요. 오직 나만이 가장 높다. 홀로 높다. 이 세상에서 나만이 홀로 높다.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홀로 높다. 다 붙으니까. 아주 동등한 이런 그 참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높이 선언한 이는 이 세상에 부처님 뿐이에요. 모두 사람 차별하지. 모두 사람 차별로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차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실상,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가장 높이 알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 실상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쓰겠습니다. 아등 여겨시 우리도 그래서 당당하게 살고 또 남도 그와 같이 존중해주고 첫째 아등 여겨시 일당 득작불 정득작불하 일체세간에 일체세간에 최존 무유상입니다. 가장 높아. 최종 무유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줄하고 반 줄까지 마저 다 읽겠습니다. 불도 파사이야 방편 수의설이시니 아소유 보급을 금세 약과세 급견불 공덕을 진해양 불도 하노이다. 그랬어요. 불도는 파사이라, 이 파자가 불가파, 아니 불자 오를 가자, 그 한자 글자가 두 자가 들어있는 파자라, 불가파. 이 파식망상 필부덕 할 때, 약천계 파식망상 필부덕 할 때도 요졌어요. 그래, 여기 이제 불가사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두 자 쓰려니까 여기에 다섯 자 개성이라서 그러면 글자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글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글자를 써요. 참 중국 사람들 머리 영리해. 예, 참 머리 영리해. 그래 이제 시로 이렇게 글자를 맞춰서 쓸 경우는 한자로 써야 되는데 뜻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글자라. 불도는 가히 사이 할 수 없다. 불가사이다 이 말이요. 불도는 불가사이다. 불가라고 파자 옆에도 써요. 불가사이라. 깨달음의 도는 그 말이에요. 부처님 도는 한 말도 깨달음의 도는 참나에 대한 바른 인식의 길은 그 말입니다. 불도 참나에 대한 참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의 길은 불가사이다. 아, 참사람의 세계는 어마어마해요. 이게 우리가 또 법화경도 공부하지만 화엄경도 역시 이제 뭐 같은 그 사상으로서 정말 뭐 참 놀라울 일이 많지. 예, 그 부처의 세계, 참사람의 세계는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편 스윗을 있으니 방편으로 편의를 따라서 세렸다. 정말 불가사의한데 그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환경. 환경을 처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환경을 당신이 성도해서 그 깨달으신 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다. 또 이러이러하게 알았다.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깨달았다. 모든 인간과 존재에 대한 실상을 그렇게 다 틀어내놓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여롱양맹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귀머거리와 같고 봉사와 같았다. 귀머거리와 같고 봉사와 같았다. 그래서 최초 37일간 환경을 설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준을 딱 다운시켜서 저 유치원생들 가르치듯이 사제, 아까 이야기 있었죠. 사제하고 오온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유치원생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츰 수준 높여가지고 이제 방등부 경전으로, 대승시교 경전으로, 대승종교 경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승원교 경전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처음에는 환경을 설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부 경전부터 설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남방불교는 전부 소승경전만 전해졌고 북방불교는 소승경전도 전해지고 대승경전까지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같은 불자로서 뭐 태국이나 저기 버마나 그 스리랑카나 뭐 이런 데서 불교 공부하는 것보다도 천만다행이라 우리가 이렇게 대승불교를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요. 그걸 이제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건 그 다음 문제라.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고 경전을 접하게 된 이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이야. 그래 방편 스윗이라는 게 그 말이라.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으로 편의를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근기에 맞춰서 그 유치원생들에게 그 부처님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당신도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유치원생이고 뭐 초등학생과 그 관계없이 그냥 싹 설했어요.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방편을 쓰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방편 수위설, 방편으로 편의를 따라서 설하시니 아소유보급이 보급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급, 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급, 금세 약과세, 금생일과, 그리고 과거세, 과세, 그리고 과거세, 급견불공덕에 부처님을 칭견한 공덕이다. 견불공덕이다 말이야. 과거에도 그렇고 금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대승불교, 최상승불교, 최고급불교를 만날 만한 그런 그 복을 가졌어. 뭐 이런 그 세상 복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가장 스승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복을 만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회향불도라. 모두 다 회향해야 돼. 어디다가? 내가 일단 불도를 아는 나에게 회향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향하고 그 말입니다. 진회향불도입니다. 모두 불도에 회향해야 된다. 불도, 부처님도에 회향해야 된다. 모두 다 회향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회향입니다. 불법은 회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지식이 좀 있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든 아니면 육체적인 힘이 있든 시간이 있든 자기가 가진 것은 살펴보면 가진 거 많아요, 누구든지. 그 가진 것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회향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향해야 돼요. 그게 불법이야. 그 나름대로 찾아보면 참이야. 그 보살님 목탁 치는 거 평소에 배워놨다가 목탁 칠 때 이렇게 목탁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딱 이렇게 목탁 치니까 얼마나 근사한 회향이야. 이것도 한 회향이라고.
이것도 저것도 한번 찾아봐도 없다. 신도님들이 법회 마치고 끝날 때 차담 자시고 남은 그릇이라도 청소하는 거야. 그릇이라도 들어서 청소하고 책상이라도 운반하고 방석이라도 정리하는 거. 이것도 좋은 회향이야. 이런 봉사. 이게 기본적인 봉사라. 그리고 기본적인 회향이라 이게. 그게 다 회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작은 회향에서부터 차츰 넓혀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대승경전 공부해가지고 대승경전을 이렇게 강설을 하고 전국에서 매달 한 번씩 100여 명 이상 되는 스님들이 오잖아요. 내가 그 스님들에게 그냥 입으로 이렇게 경전만 강의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드리잖아요. 책. 환경강설 책을 드리고 뭐 온갖 책이라는 책 그냥 생긴 대로 다 주고 또 복공양 그 운동한다고 여러 가지 좋은 거 피화되고 살이 되는 책들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누구절에 갔다가 신도들에게 나눠주라 해가지고 전부 뭐 주지 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한글망씩 가져가서 이렇게 회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을 회향하는 게 가장 고급 회향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봉사하고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뭐 방석 정리, 책상 정리 이것도 좋은 회향이지만은 나아가서 보다 더 큰 회향, 고급 회향, 가치 있는 회향, 더 값진 회향. 그러니까 뭐 세부치를 1kg 누구에게 주는 것도 좋은 공덕이 되겠지만 다이아몬드를 1kg 줬다. 그럼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회향했어. 당신은 밥은 얻어먹었어. 그래서 당신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어요. 아주 인색한 분이지.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사준 적이 없으니까 커피 한 잔 산 적이 없으니까 부처님은. 그 대신에 가장 고급스럽고 값진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회향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불자들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기는 무리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목표로 늘 꿈을 거기다 두고 있어야 돼요. 나도 언젠가 법을 좀 잘 알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첫째 감동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을 전하는 그런 내가 봉사를 해야지 그런 회향을 해야지 그런 복을 지어야지 이런 꿈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요 항상 그 꿈 부처님이 했던 그 길을 나도 가리라. 부처님은 그렇다고 뭐 가난한 사람 밥 주지 말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줄 기회 되면 그것도 큰 복이 되니까 그것도 주고 거기다 법을 얹어서 주면 진리의 말씀을 얹어서 주면 더 좋고 나는 그 저기 저 108자재를 그 복공양한 이후로 그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인연되면 다 그거 줍니다. 어디 가서 줬더니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또 그거 갔더니 아이 그 책 더 있냐고 아이 더 있지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닌다 하고 또 주니까 아주 좋아라고 해요. 근래 뭐 보모사에도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무감각하게 차돌처럼 무감각하게 그렇게 있다가도 그래도 조금씩 그게 영향이 끼쳐져가지고 그런 책을 좋은 책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눈물나게 고마워.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한쪽에서는 복공양을 크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눈 한 번 그들떠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인연이 달라 하니까 그게 이제 영향이 끼쳐져가지고 지나는 길에 뭐 떨어진 책 조각이 하나 받는가 보니까 좋거든. 이거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이 포떡포떡 생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게 진 회향 불도라. 모두 불도 회향한다. 물질적인 그런 그 어떤 복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우리가 이 온으로 된 우리 육신을 가진 이상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당장에 돈이 있어야 뭐 버스를 타고 가고 무슨 지하철을 타고 가고 기름을 넣어서 뭐 차를 몰고 가지. 당장에 경제적인 것이 일단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발이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너무 우리가 철저히 무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것마저도 이러한 불도에 회항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것도 역시 따라오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따라오게 되겠다. 그 내가 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수천억 수조도 넘는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이 사찰의 국보가 보통 3개, 4개, 5개, 6개까지 있는 그런 사찰. 터는 또 좀 넓나? 거기 있는 국보는 좀 좋나? 다부터 석가타 이거 어찌 값으로 매기냐 말이야. 그 값비싼 재산이 전부 석가모니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전부 석가모니 재산이다 말이야. 두고두고 석가모니 재산이야? 거기 살던 스님들은 뭐 일생 살다 가고 또 바뀌고 지금도 살다가 계속 주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권한 없어. 전부 석가모니만 권한이 있어. 석가모니 재산으로 돼 있다. 그게 다 법공양한 공덕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농담 같지만 사실은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래 여기는 이제 불도는 불가사이라. 근데 방편으로 아이고 종이 쪼가리 붙여놓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망붕어 이름 붙여가지고 백중날 그 갖다 태우고 하면은 천도 된단다, 지옥 있다가 극락 간단다, 요런 방편설, 방편수의설 그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더라요. 얼마나 많아. 아 부처님 입 한 번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제자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야. 방편을 막 만들어내. 그 비 안 오면 뭐 청우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비 오는 그런 그 경도 있어요. 그것도 중국에서 또 누가 만들었어. 청우경이라. 청할청 때 비웃자. 그 이제 비 안 올 때 그거 이제 재지내는데 이제 그런 경을 또 읽도록 돼 있고 별별 경을 방편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편 수의설이라는 게 그거라. 그리고 참나 그거 하나면 그 모든 게 다 그 완전한데 거기서 이제 파생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별별 이야기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소유 복업 우리들의 복이 많아. 아이고 뭐 나는 복 있는 줄 모르는데요. 나는 뭐 참 팔자 기구하게 사는데요. 어쩌다 그래도 숨 쉬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난 복인 줄 전혀 모르는데요. 아, 그 자기 복 깨닫는데 얼마나 어렵다고. 자기가 복 있다는 거 아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알면 끝이라. 사실은 자기가 이 자리에서 내가 아, 참 이만치 사는 것도 복이 보통 복이 아니구나. 아, 이거 스스로 정말 가슴 깊이 느끼는 게 보통 일 아니야. 아 소유 복업, 나에게 있는 복업. 그리고 금세와 지난 세상, 지금 금생 지금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 그러면서 그 견불공덕, 부처님의 견불,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 대승경견을 칭견하고 대승경견을 공부한 이 공덕, 이 공덕을 가지고 뭐 한다? 전부 불도에 회향한단 말이야. 다 회향하자. 회향하세요. 우리 모두 회향하세요. 그런 내용이라. 여기 이제 개성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천자들이 합창으로 노래를 부른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공부인데 참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고 그 속에 이 속에 것을 뭐 몇 날 며칠 설명해도 부연 설명해도 설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 저 앞에 사제 법륜 이것만 가지고도 뭐 그 우리 저 교양대학 있잖아요. 불교 교양대학 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 몇 시간을 강의하는지 몰라. 또 오온 오중지 생멸 이거 가지고도 오온 12초 18개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하는 거예요. 아마 그
기초 교리 강좌 전반기 6개월은 아마 이걸로 다 때울걸? 어. 그런 정도라 이거. 한 학기지. 한 학기 공부라 이게 사실은. 요 한 줄만 가지고도. 그런데 법학형에는 수준이 달라. 그래서 요까지 한 줄로 처리하고 말아. 그리고 넘어가 버려. 한 줄로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쓰시겠습니다. 불도 파사이라. 불도 파사이라. 방편수의설. 방편수의설. 방편으로 편의를 따라서 설했다. 설하시니 아 소유 복업과 복 있는 줄 아세요? 금세, 약, 과세. 금세와 그리고 과거세. 금세와 과거세, 급견불공덕. 진회양 불도 한우이다. 모두 다 불도에 회양하노이다. 화엄경에는 화엄경 전체가 80권인데 그거 중에 10권 반이 회향품이라. 회향품. 회향에 대한 이야기가 10권 반이나 돼요. 그 불교는 회향이야. 회향하려니까 뭐 회향할 거리가 있어야지. 잔뜩 준비 좀 하세요. 준비를 많이 하세요. 준비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철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그 때로는 흙으로 회항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돌멩이로 회항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금으로 회항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이아몬드로 회항할 때도 있고 인연 따라서 상황 따라서 꼭 뭐 다이아몬드 나는 진금포다 해가지고 그 진금포 자파포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요. 진금포 진금만 가지고 회항하는 그런 조사스님들이 있고 자파포로 회항하는 사람도 있어. 자파포에는 진금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성냥 라이타 초 뭐 라면 뭐 온갖 과일들 장난감 온갖 자파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 종 저 저 스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금포 자파포 본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 진금포 자파포. 그러니까 우리가 진금만 가지고 회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자파 경우 따라서 봉사해서 회향할 때도 있고 경전 가지고 가르치면서 회향할 때도 있고 촥 앉혀놓고 법문 인생이 무상하다 가가지고 무상에 대한 이치를 그 설명할 때도 있고 참나 참사람의 이치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듣긴 들어서 꼭 그 믿으면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 외우고 있다 한번 들어봐라 하고 참나에 대한 이야기 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 믿음이 가져 자기 첫째 자기 자신에게 그게 이제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요. 그거는 진금포라고 할 수가 있어. 참나에 대한 그런 인식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 법을 전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진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 따라서 상황 따라서 또 근기 따라서 그렇게 회향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죠. 부처님은 자파포겠어요? 진금포겠어요? 자파포야. 부처님은 자파포라고. 처음에 진금만 가지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기가 안 돼. 화엄경.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파포 아이들 뭐 장난감이라든지 성냥초 뭐 저런 거 그 팔아봐야 심부름 값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팔았다고 저 나중에는 그 이제 암부 내용이라 암경 소승교 교리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가게에다가 저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비싼 거 쌓아놓고 그 사람 수준 봐가면서 비싼 거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자파포 가게 자파포 상점의 상주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양에 와가지고 조금 성질 고약한 조사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순전히 아니 난 진금만 팔지 자파 그까지 그 상대 안 한다 이런 조사 스님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진금만 팔겠다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일생에 한 개도 좋고 반 개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 일생에 한 사람에게 팔아도 난 진금만 팔지 잡동사니 안 판다. 경계 그 조사 어록에 그런 내용 다 있습니다. 일생에 나는 한 놈 장사는 한 번만 딱 하고 말아도 좋다. 그 다음 진금만 팔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한 개 반 개 이런 말이 나와. 참 불법은 역사도 깊고 또 확 그 깨달음이 높고 깊고 투철하기 때문에. 그 깨달으신 분들의 안목에서 나온 가르침은 너무 다양하고 수준도 높고 별의별 가르침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복업이라는 말 나왔는데 이와 같은 불법을 우리가 만난 이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은 오늘 백중날 내 자신 천도 잘하고 또 마음에 잘 생기면 그 공덕으로 선망 부모도 다 천도가 됐을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